그렇죠? 네. 예,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은 제가 월드스타를 픽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분 콘서트를 가면요, 이 폭염도 제가 정말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싸이의 흠뻑쇼입니다. 다들 가보고 싶으시죠? 네네네. 네.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싸이의 흠뻑쇼. 지난 3일 서울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약 2만 5천여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요, 싸이의 흠뻑쇼가 펼쳐졌는데요. 이 많은 관객들이 드레스 코드인 블루톤 의상을 입고 함께 열광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싸이 흠뻑쇼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한 공연인데요. 사실 싸이는 누구나 알다시피 비주얼 가수라는 그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무대나 퍼포먼스를 보면 사실 아이돌보다 더 비주얼적인 비주얼 가수입니다. 정말 싸이의 콘서트를 다녀온 관객들은요, 네, 1년치 스트레스를 다 푼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날 사용된 물의 양이요, 네, 무려 16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160톤이요? 그냥 온몸이 다 젖었고,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속옷까지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싸이 공연의 스케일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싸이 공연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바로 게스트가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이날은 윤미래와 타이거 JK 부부와 또 비지가 등장해서 현장을 또 뜨겁게 달궜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의외인 분인데요. 네. 바로 발라더 성시경 씨입니다. 성시경 씨는 당시 관객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계속 뛰면 죽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하고요. 네. 관객들 역시 프로 관객들답게 서정적으로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 싸이가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지난번에 그 복면가왕 가서 이제 노래 한번 했었거든요. 네. 야, 맞아요. 근데 한 두 곡 이어서 부르니까 네, 이제 속옷이 다 젖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가수분들이. 울컥하셨잖아요. 저요? 네, 왜 우셨어요? 이게 울컥한 게 그 저 방청객 여러분들의 그 반응 때문에 너무 잘 대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목소리 듣자마자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건 지상렬 오라버니다. 아, 그래요? 보셨어요? 네, 망고. 네. 예, 예. 망고는 오상렬이 오빠인데. 아,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요. 네. 다시 싸이 얘기로 돌아가서. 네네. 싸이의 이번 그 콘서트 이름이 흠뻑쇼 서머 스웨그인데요. 6개 지역에서 공연이 열리는데요. 이번 좌석이 전부 다 치면 20만 석 정도 되는데요. 이게 티켓 오픈 15분 만에 전석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표가. 그리고 매진도 정말 빨리 돼서 네네, 예약하기도 힘들고요. 네. 정말 아이돌 외에 20만 석을 다 팔아치우는 가수는 싸이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네. 저희 부모님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대단한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김지영 기자님이 이제 그 싸이에 대한 그 뭐 티켓 파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방송국 다닌다고 다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싸이표 못 구합니다. 맞아요. 누가 많이 구하면 한 장이라도 안 되니 아예 못 구해요. 없습니다. 예. 방송국 다닌다고 다 예 티켓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싸이의 에너지가 되게 여름하고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열정 하면은 싸이 하면 열정인데. 남자 또 레드벨벳이죠. 아, 남자 레드. 전하잖아요. 네, 남자 레드. 네,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로 또 전 세계를 통일을 시켰었잖아요. 강남 스타일. 네. 맞아요. 2012년이 사실 되게 가까이 느껴지는데, 왜냐면 그때 여기가 그 정도로 뜨거웠었잖아요. 강남 스타일의 여기가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2012년에요. 이게 강남 스타일 기록을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대단한 게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탑 100에서요, 7주간 무려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물론 1위까지 차지를 했지만 싸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10여 부를 달성을 했는데요. 저는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가수가 과연 앞으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까지도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 빌보드에서 21세기 가장 유명한 뮤직비디오 100에요, 12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뮤직비디오가 일으킨 그런 열풍이었기 때문에 참 꼽힐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정말 세계 대중음악사의 또 다른 역사를 세운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재밌죠. 오랜만에 리틀 싸이 보네요. 많이 꼽겠네요. 표정이 안 보이네요. 진짜. 네.